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5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어서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마음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이란 두 독립된 주체의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호렙 즉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 광야 남단에 위치한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모압 언약은 광야 40년 생활의 말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과 체결한 것입니다. 두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 모압 언약이 호렙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갱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서 세우신이란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란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약 체결의 문맥에서 사용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해서 쪼개고와 언약을 맺다란 말이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송아지를 쪼개는 의식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했던 것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체결할 때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과 같은 벌을 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28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당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힌 것을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호렙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으나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은 늘 그 약속에 충실하시고
변함이 없는데 결국 변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뜨겁게 하나님을 믿게 될 땐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변할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돌이키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행복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2절에서 8절까지 과거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출애굽, 5절에서 6절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7절에서 8절은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두 왕과의 전쟁에 대해서 한 승리,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광야 2세대로 출애굽할 땐 어린 아이들이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대를 이어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로 생생하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4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들만 얻어내려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2절에서 8절까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직접 보았다고 하여 모두의 생각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5절에서 6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장의 말씀은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기 힘든 인간이 변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결케 하여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귀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며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과 신을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재배한 농산물로 만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망각하고 딴 길로 갈 수 있는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랬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인간이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인가 싶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충실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약속하신 족속들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요단 동편의 땅을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함으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2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사랑과 은혜의 사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망각하기 일쑤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떡 한 조각 주고도 생색내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한평생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색내시기 이전에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때문에 엄마를 죽이는 아들, 잘린 손톱이 아들이 범인인 것을 밝히는 증거가 될까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손톱을 삼키는 엄마. 그 아들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우리의 잘린 손톱을 삼키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주 참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명기를 끝까지 쭉 읽어가다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 참담한 마음을 알아주시며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떠받치고 있었음을,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힘든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날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구절의 말씀을 영락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느끼고 보고 듣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향해서만 걸어갈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흔들릴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늘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요를 누리며 삶이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 안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간절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도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는 먼 이국 땅 우크라이나에도 산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산하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찾아오는 봄처럼 차별 없이 편함 없이 아낌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누리는 이 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